주문 진앙 수산물 좌판 풍물 시장에 왔습니다. 수산물 시장에 오면 스스로 호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기 전 유튜브를 보면서 벼락치기 모니터링을 하고 준영이네라는 가게가 착한 가게라고 해서 둘러보지도 않고 고민 없이 바로 이 집으로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생각보다 시장 안에는 손님은 많이 없었고 우리가 찾고 있던 가게는 문 앞에 바로 있어서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자들 남자들 아이 하나 5명이 먹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할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장님은 광어와 방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런 수산시장에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흥정하면서 구매를 해야 하지만 수산물 시장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채널에서 이 가게를 착한 가게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다른 가게들은 안 보고 고민 없이 바로 직진해서 온 만큼 좋은 인상의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광어와 방어를 기분 좋게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양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순식간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어 6만원, 광어 3만원, 오징어 2마리 만원짜리를 포함해서 원래는 9만원인데 오징어는 서비스로 주신다 하셔서 모두에서 8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오징어를 서비스로 받았다는 생각에 잘 샀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 사장님께서는 반란통에 생선을 담아서 어디론가 따라오라며 앞서가시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신 거지? 시장에 들어와서 생선 구매까지 3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 밖으로 나가셨네? 사장님은 무척 바빠 보이셨어요. 어디 갔어요? 시장 밖으로 나오니 양옆으로 작은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형님들과 왔었다면 소주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의 골목이었습니다. 형님들과의 다음 여행은 주문진 근처로 계획을 잡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앞서가시던 사장님은 능숙하게 저희가 구매한 생선을 들고 초장집으로도 보이고 그냥 일반 횟집처럼 보이는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셨는데요. 한아름 수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 불을 죽인다. 사장님은 생선을 넘기고 급하게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셨고 한아름 수산의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분께서 8만 원이요. 8만 원이요. 손질비 들어가요. 8만 원 15,000원 주셔야 되고요. 이걸로 주세요. 아니 카드는 안 되고요. 계좌이체 아니면 현금 주셔야 돼요. 빼고 드릴게요. 네. 그렇게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인지 몰랐네. 주문 진접한 풍물 시장에서 횟감을 사면 손질을 다 이렇게 주변 식당에 맡기는 시스템인가 하고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시장 안에 손질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질을 하시는 와중에도 사장님께서는 능숙하게 야채 세트와 초장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구매 의사를 물어봐 주셔서 추가로 야채와 초장을 만 원에 구매하고 손질이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준영이네 사장님께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구매한 생선은 우리와 같은 방어 한 마리, 광어 한 마리, 오징어 두 마리의 멍게가 있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주셨어요. 손질비 들어가요. 그분들은 가격이 7만 원이었고 손질비는 14,000원이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사이즈의 생선 두 마리와 오징어 그리고 멍게까지 있었는데 저희보다 만 원 싸게 사고 손질비도 1,000원이 저렴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에게 좌판 풍물 시장에 준영이네는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한 믿고 살 수 있는 착한 가게도 그렇다고 완전 바가지를 씌우는 못된 가게도 아닌 그냥 여러 번 스치듯 가격을 계속 물어보고 흥정하고 까그면서 구매해야 하는 생선 가게 중에 한 곳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가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의 실망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 반겨주신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잘 샀다고 믿고 다음에도 주문진으로 여행을 온다면 다시 한번 좌판 풍물 시장에 오고 싶은데요. 그때는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가격도 물어보고 흥정도 해보면서 구매해볼 생각입니다. 역시 회를 무심하게 쓱싹쓱싹 썰어내려가는 칼질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이제 구매한 회를 숙소에서 먹어보겠습니다. 그치. 왜 이렇게 많이 사왔대? 생선이 커. 5명이라고 내가. 아 정말?
우리는 많이 사왔다고 혼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서 능숙하게 싸게 잘 사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저녁도 먹었고 그 다음날은 삼겹살과 같이 방어회를 구워 먹고 나서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노량 진수산 시장의 빠꿍이 이병장님과 흥정의 달인 안병장님과 함께 주문 진수산 물좌판 풍물 시장에서 우리에게 맞는 착한 가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첫 번째 집. 형, 수산시장 첫집에서 3분 만에 흥정 없이 생선 사면 착한 손님인 걸까? 고객인 걸까?